이제 레미안 원펜타스보다는 조금 이제 규모가 작죠. 그래서 레미안 레벤투스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분양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여기 이제 반포동은 아니고 도곡동이에요. 그래서 도곡 3호 아파트 재건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세대수가 308세대 정도라서, 여기 제가 두 동을 그림 크기 때문에 잘랐는데 여기 두 동 있고 이쪽에도 두 동이 있습니다. 약간 저층이기는 하죠. 그래서 308세대를 지금 재건축한 거고, 일반 분양 세대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133세대에 나왔죠. 그래서 이제 뭐 사업 수익성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고, 위치도 또 도곡동 강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분양가가 좀 그 받쳐주는 입지에 위치해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후분양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조금 늦어요. 입주 시기가 2026년 10월에 지금 입주 예정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만만치 않죠. 그래서 청약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평균 경쟁률이 402.97대1, 그리고 4만 명 정도가 몰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분양가가 도대체 얼마였길래 지금 이렇게 청약 경쟁률이 높나 궁금해 하실 텐데, 이 전용 여기는 5구형은 없고 5파량 조금 작은 거 있더라고, 20평대. 여기가 지금 15억 5천 정도, 그리고 전용 8사형 30평대는 22억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평당 이제 분양가가 6,480만 원 정도에 책정이 됐거든요. 그 이 주변 시세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주변에 이제 그 아주 신축은 없어요. 신축은 없는데, 바로 보시면은 건너편에 여기가 지금 레벤투스잖아요. 그러면 바로 건너편에 보시면은 이제 그 레미안 그레이튼 2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2010년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좀 10년이 넘었죠. 15년 정도 된 이제 아파트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전용 5구형 기준으로 21억 원, 전용 8사형은 한 24억 원 정도. 그리고 이제 주변에 보시면은 도곡 렉슬이라고 있어요. 도곡 렉슬은 굉장히 이제 그 단지 규모가 커요. 도곡 렉슬 같은 경우에는 4,000세대 정도 되는 대단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2006년도에 입주를 했고요. 상당히 연식이 오래됐죠. 그리고 전용 5구형은 26억 원, 전용 8사형은 28억 원 정도 형성이 돼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대단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프리미엄이 있어서 가격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레미안 도곡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이제 입주를 한 단지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뭐 전용 5구형이 한 24억 정도, 전용 8사형 29억 정도 이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면 지금 뭐 20평대를 분양을 받으신다라고 하면 한 5억 정도 시세 차익을 받으실 수 있고, 30평대를 분양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뭐 레미안 그레이튼 2차랑 비교했을 때 한 2억 정도밖에 이제 시세 차익이 없겠죠. 근데 그 24억이라는 금액은 좀 이제 저렴하게 급매로 나온 금액으로 볼 수 있어서, 뭐 요 사이 어딘가라고 봤을 때는 마찬가지로 한 5억 정도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단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양가가 저렴하게 책정이 됐다, 주변 시세에 비해서. 근데 이제 그 주변 시세랑 비교했을 때 시세 차익을 훨씬 많이 누릴 수 있는 거는 레미안 레벤투스보다는 레미안 그 원펜타스겠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근데 레미안 레벤투스 같은 경우에도 한 5억 이상 또 안정적으로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상당히 높게 나왔다라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입지 개요를 한번 보시면, 여기는 지금 도곡동이거든요. 위치가 여기죠. 여긴데 이제 그 매봉역, 도곡역 다 이제 도보로 접근하실 수가 있고, 또 한티역 수인 분당선도 이용을 또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통 지하철역으로 봤을 때 이제 교통이 상당히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조금 멀지만 뭐 역삼역, 선릉역 2호선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죠. 생활 환경을 보시면은 주변에 이제 그 마트나 백화점 같은 것들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마트라던가 뭐 롯데백화점, 뭐 이런 그 현대백화점, 그리고 강남 세브란스병원, 이런 그 생활 편의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이 뒤쪽을 보시면은 바로 이제 도곡 근린공원이 있죠. 그래서 도곡 근린공원이 있고, 여기 도곡 중학교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도곡 근린공원을 또 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주변에 요즘 같은 때는 이제 공세권이라고 부르죠. 숲세권, 공세권이라고 부르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가 시간에 그 공원에서 어떤 운동을 하신다거나 뭐 이렇게 즐기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주변에 공원이 있으면 그 선호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도거 근린공원이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입지가 또 장점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교육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훌륭하죠. 그래서 8학군 학교가 다 밀집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대치동 학원과도 걸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학원 같은 것들을 또 이용하기에도 굉장히 편리한 위치다라고 이어서 그래서 교육 환경 면에서도 상당히 좀 좋은 입지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도곡 3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재건축으로 지어진 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 그 레미안 지금 레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도곡 3호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지은 아파트예요. 그래서 여기 그 이력을 보니까 여기 아무래도 소규모니까 좀 빨리 됐더라고요. 그래서 2017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입주를 한다 내년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재건축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도 이제 조합원 입주권과 일반 분양분이 섞여 있어요. 근데 이제 궁금하신 거는 재건축 내가 조합원이었다면 만약에 그렇다면은 얼마나 싸게 분양을 받았을까? 뭐 이런 게 좀 궁금하실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피가 붙어서 거래가 되죠.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되는데 이제 아까 일반 분양을 보시면은 이제 5구형 같은 경우에는 58형이죠. 15억 5천에 지금 분양을 했고 주변 시세를 보면은 이보다 한 5억 정도 더 비싸잖아요. 30평 때 22억 정도 이제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시세 차이 보시면 한 5억 정도 비쌌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308세대로 지어졌는데 그 조합원 숫자는 한 119명 정도 됐어요. 119명 정도 돼서 그 조합원 숫자 한 3배 정도가 더 지어지고 그리고 일반 분양은 한 133세대 정도 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조합원 평균 분양가는 그럼 얼마였냐? 그 전용 5구형, 58형 기준으로 했을 때 한 9억 5천만 원 정도 이제 분양을 받으셨다라고 볼 수 있어서 이 조합원 분양가 대비했을 때 한 10억 정도 시세 차익을 지금 누리실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전용 84형 기준으로는 이제 한 12억 원 정도 이렇게 조합원 분양가가 형성이 돼서 비교했을 때는 거의 한 15억 정도 시세 차익을 누리실 수 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서 만약에 이제 어느 시점에 내가 이 아파트를 매수를 했냐 이거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 뭐 비슷한 조합원 분양가로 이제 분양을 받았다 이렇게 추가 분담금 없이 뭐 이렇게 된 경우에는 뭐 이 정도 이제 그 시세 차익을 좀 누릴 수 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서 재건축 투자를 하시면은 이제 돈이 적게 들어가는 대신에 어떤 위험성도 좀 감수를 해야 되고 사업 지연 리스크라던가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을 좀 묻어둬야 되는 단점들이 있을 수가 있죠. 대신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조합원 매물을 사기만 하면은 또 재건축 입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취득이 쉽고 그리고 이제 조합원 조합원들이 그 분양을 받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동호수나 뭐 이런 것들이 좀 객관적인 가치가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일반 분양분에 비해서도 객관적인 가치가 좀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또 싼값에 이제 분양 받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분양에 비해서도 또 더 싼값으로 이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시기를 좀 잘 따지셔서 내가 이제 조합원 입주권을 사는 게 더 나을지 아니면은 일반 분양을 노리는 게 더 나을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판단을 하셔서 내 집 마련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또 설명을 드리면은 레미안 원펜타스랑 지금 레벤투스 둘 다 투기과열 지구거든요. 여기가 지금 강남구잖아요. 둘 다 강남구이기 때문에 투기과열 지구인데 그렇게 되면은 규제들이 있어요. 투기과열 지구 같은 경우에는 투기 수요가 막 유입이 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를 보시면 지금 뭐 투기과열 지구는 사실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말고 용산구밖에 없죠. 지금 그래서 거의 다 이제 투기과열 지구에서 해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 분양을 받으시는 경우랑 조합원 입주권을 이제 조합원 분양을 받으시는 경우 이런 경우에 규제가 조금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부르는 그 용어를 비슷하게 쓰다 보니까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지금 레미안, 레벤투스, 원펜타스 다 이제 일반 분양을 받으신다라고 하면은 요 세 가지 규제에 다 걸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재당첨 제한 10년에 걸려요. 청약에 당첨됐는데 당첨된 날로부터 그럼 이제 당첨자 지위가 확정이 됐다라고 보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10년간은 투기과열지구에서 또 이제 청약을 하시기가 어려운 거죠. 다른 곳에서 또 이제 청약을 하시기가 또 어렵다. 당첨을 이제 청약에 당첨이 됐는데 이제 내가 돈이 없어서 돈을 마련을 못해서 청약을 포기했다. 당첨 포기했다라고 하더라도 재당첨 제한에 걸려서 10년 동안 또 청약을 하실 수 없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또 3년 동안 못 파시죠. 3년 동안 파실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그
기존에는 원래 실거주임 후 3년까지 하셨어야 됐는데 이게 지금 유예가 됐어요. 유예가 됐기 때문에 당장은 이제 실거주 의무를 뭐 이행을 안 하셔도 되지만 어쨌든 지금 뭐 완전 폐지된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조합원 분양을 받으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규제가 있습니다. 규제가 있는데 일반 분양이랑 좀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게 일반 분양은 이제 그 뭐 전매 제한이라던가 실거주 의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청약 당첨되면은 바로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 아파트에 입주해서 한동안 이제 적용을 받는 그런 이제 규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조합원 입주권은 뭐 실거주 의무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근데 이제 재당첨 제한 5년 이거를 보시면은 투기과열지구에서만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투기과열지구에 재건축 재개발 물건을 하나씩 A구역과 B구역을 갖고 있었다. 근데 이게 사업 속도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A구역에서 이제 관리처분 인가라는 거를 했는데 그로부터 이제 B구역에서 5년 안에 분양 신청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B구역에서 분양 신청을 못하고 현금 청산이 돼버리는 게 바로 이제 조합원 분양에서의 재당첨 제한이거든요. 그래서 유사한 그 사업 단계의 어떤 재개발 재건축 물건을 가지고 계시고 둘 다 이제 투기과열지구다 뭐 이런 경우에는 이 뭐 명의 변경을 좀 하신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좀 취하셔서 둘 다 이제 분양권을 받으실 수 있도록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한 군데가 뭐 예를 들어 A구역이 뭐 투기과열지구고 B구역이 조정 그냥 대상 지역이라던가 뭐 비규제 지역이다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재당첨 제한이 또 걸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둘 다 투기과열지구일 때만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이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경우에도 전매 제한이 있어요. 근데 일반 분양 받으시면은 이제 청약 당첨하고 전매 제한이 한 3년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주 시점으로부터도 전매 제한이 이제 있어서 좀 못 파실 수가 있는데 바로 전세를 못 주실 수가 있는데 이 조합원 분양 같은 경우에는 이 재건축과 재개발이 좀 다른데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부터 그 소유권 이전 등기 날 때까지 그때까지 이제 전매 제한이거든요. 이게 조합원 입주권을 그 양도를 못 하는 거죠. 이때 뭐 증여도 못 하고 뭐 매매도 못 하고 못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상속이나 이용 같은 것들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사유니까. 그래서 이때 입주권 전매를 하게 되면은 현금 청산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투기 과열 지구에서만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조합 설립 인가부터 사실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보면은 한 뭐 10년, 15년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뭐 사업 지연이 좀 된다거나 아니면 1가구 뭐 1주택으로서 5년 거주하고 10년 보유하고 있다 뭐 이런 경우에는 또 이제 전매가 자유롭게 가능할 수 있는 예외 사유들을 좀 열어두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전매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하셔서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신에 이제 그 조합원 분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매 제한이 소유권 이전 등기 나면은 그때부터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분양과 좀 다르게 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난 이후에 어떤 뭐 제약은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